광은 진짜 기깔 난다. 수분 빵 그런 느낌? 물광 주사 맞은 것 같은데? 밀착력이 좋아졌어요. 그런 느낌은 팡팡팡팡 빠빠띠라. 마스크 찍힌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행홍행 진홍행 입니다. 히피펌을 하고 컬크림을 발랐는데 머리가 굉장히 웅웅 뜨는 듯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랜만에 리뷰하느라고 조명이 내 눈에 확 부시네. 제가 초창기에 클리오 광채 쿠션 리뷰를 올렸었는데 그 광채 쿠션의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클리오 킬커버 광채 쿠션이라 밀착! 얼굴에 밀착해주나봐요. 리뉴얼이 돼가지고 전에 광채 쿠션도 너무너무 잘 쓴 사람이라서 단점을 꼽 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리뉴얼이 되고 더 좋아졌다고 하니까 이 쿠션 리뷰 바로바로 해볼 건데요. 쿠션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클리오 킬커버 밀착 광채 쿠션은요, 리필 포함한 정가격 32,000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케이스는 유광 케이스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컬러는 누디한 핑크 컬러와 실버 컬러가 조화롭게 예쁘게 케이스가 나왔고요. 전에 리뷰했던 파운웨어 쿠션 올뉴랑 거의 케이스가 흡사하고요. 리필도 제가 갈아 끼워봤더니 그냥 진짜 케이스가 똑같이 나와서 요거 두 개가 케이스 거의 존똑이다. 컬러만 바뀌었다. 퍼프를 가까이 보시면 니들 타공 퍼프라고 해서 양주더리 쉬운 칼집 모양의 니들 타공이 들어간 퍼프라고 합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6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의 사랑 샌드를 출시를 안 해주셨더라고요. 클리오 선생님들 제발 한 번만 제 의견을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가장 어두운 쿠션은 유일 또 진저 컬러네요. 또 오늘도 제 피부에서 밝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클리오 스테이 퍼펙트 벨벳 쿠션, 파운웨어 쿠션 올뉴, 밀착 광채 쿠션 세 가지를 비교해보면 세 가지 컬러 모두 진저 컬러고요. 파운웨어 쿠션 올뉴랑 밀착 광채 쿠션은 컬러가 거의 동일했고요. 스테이 퍼펙트 벨벳 쿠션은 조금 더 노란기, 주황기 가 돌아서 더 어두운 컬러였습니다. 기존의 파운웨어 쿠션 올뉴 진저 컬러가 잘 맞으셨던 분들은 이번에도 똑같이 진저 컬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피부는 평소 25를 사용하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고요. 오늘 스킨케어는 토너, 앰플, 크림만 발랐고 스킨케어가 끝난 피부표현 그대로 발라줄 건데요. 오늘 진짜 존나 더워요. 땀이 너무 나서 드링크 한번 할게요. 꾹! 한 번 꾹 누르면 요 정도로 많은 양이 나타나고요. 언제나 그렇듯 뚜껑이 양조절 해주시고 오! 쿨링감 있어요? 퍼프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쫀득쫀득 얼굴에 팍팍 감기는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요. 굉장히 얇네? 굉장히 얇아. 오! 쿠션이 굉장히 시원하네. 물 먹인 퍼프로 발라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광채 너무 예쁘다. 요렇게 제 얼굴에서 왼쪽은 커버를 해준 피부 표현이고요. 이쪽은 생얼입니다. 확실히 제 기존 피부보다 한 톤? 반 톤 더 밝아요. 조금 더 가까이 줌인을 당겨서 보여드리면 확실히 제 피부톤보다 밝은 쿠션이어서 요런 코 옆에 붉은기 커버라든지 턱에 여드름 커버라든지 커버력이 전체적으로 막 확 좋다! 그런 느낌은 못 받았어요. 지금 볼 쪽에 흉터도 잘 보이고 하지만 요 광채는 되게 스킨케어 광이 올라와서 굉장히 반딱반딱하게 예쁜 광인데 아직까지 커버력은 죽여줍니다. 약간 그런 느낌은 못 받겠지만 반대쪽도 발라보도록 할게요. 얇고 수분감 있게 빵! 수분 빵! 수분 빵! 그런 느낌? 그리고 퍼프가 생각보다 얇아서 뭔가 내 피부가 만져진 듯한? 광은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바르면서 느껴지는 거는 밀착력이 막 좋은 느낌은 안 드는? 왜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찍어내면은 여기 쿠션 자국이 남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긁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겨서 뭔가 얘를 이렇게 바르면 얘가 팡팡 얹어주는 게 아니라 발랐던 거를 띄어가면서 이렇게 약간 좀 지저분하게 올라가는 광이랄까? 막 밀착력이 좋다는 느낌은 못 받겠어요. 팡팡팡팡! 팡팡팡팡! 이렇게 발라주기보다는 총총총총총총하게 발라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얼굴이 둥둥 계란 귀신이 됐죠. 이렇게 한 겹만 발라준 피부 상태예요. 커버력은 아예 없는 느낌은 아니고 중간 정도의 커버력인데 제 피부보다 밝은 컬러라서 붉은기 커버가 잘 되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볼이나 턱 주가리 조금 더 커버를 해줄게요. 총총총총 올려야 될 것 같아. 총총총총 빡빡빡빡빡띠라 막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광은 진짜 뒤집어지게 맛깔나게 예뻐요. 근데 얘는 뭔가 마스크 묻어남 대박일 것 같아. 지금 광이 막 오질나게 예쁘게 돌잖아요. 광 대 광 너무 예쁘죠?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한 번 더 발라주니까 커버력이 조금 더 올라간 걸 보이는 여러분들, 이거 피부표현 미친 거 아니야? 물광주사 맞은 것 같아. 광이 막 샤랄랄랑랑랑 오라방구. 와, 광은 진짜 기깔 난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무것도 묻지 않은 이런 검정색 덴탈 마스크를 가져왔고요. 두려워. 엄청 묻을 것 같아. 과연 마스크 공개하기 전에 여기 지금 마스크 찍힌 보이세요? 여기 마스크 줄 찍힌 거랑 이렇게 지금 코도 벗겨지고 피부가 다시 벗겨진 거 볼 수 있어요? 마스크에는 전체적으로 노랗게 묻어놨는데 묻어남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있다, 요 정도고. 근데 요거는 쿠션 특성상 난 묻어남은 기대를 안 했어요. 지금 여기 지워진 거 조금 더 커버해줄게요. 킬커버 밀착 광채 쿠션 첫인상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쿠션 퍼프에 찍힌 현상은 있었지만 쿠션과 퍼프의 궁합이 좋았어요. 이렇게 얼굴에 탁탁 터치하면서 올라가는 느낌이 너무 좋았고요. 기존 킬커버 광채 쿠션보다 두께감이 조금 더 줄은 것 같아요. 기존의 킬커버 광채 쿠션은 묵직 촉촉 묵직 커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밀착 광채 쿠션은 쫘랑쫘랑 되게 얇게 올라가면서 기존 광채 쿠션보다 커버력도 조금 낮아지고 무게감도 조금 낮아진 라이트한 촉촉이 쿠션인 것 같아서. 다만 아쉬웠던 점은 어쩔 수 없이 촉촉이 쿠션이다 보니까 마스크 찍힘 피부에 날아가는 것도 너무 아쉬웠고, 컬러 같은 경우에도 피부가 조금 어두운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이 컬러는 너무 밝아요. 샌드 컬러 제발 출시해주시고요. 제일 죽여주는 건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장단점이 지금 딱 둘 다 있는 쿠션이어서 지속력 테스트를 조금 더 해봐야 알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은 1시 15분이고요.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따 만나요. 6시 28분이고요. 5시간이 지난 피부 표현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코 옆에 난리가 났고요. 여기 모공 끼임, 턱 몽골몽골. 유분이 올라오면서 같이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유분이 올라오면서 이 위에 남아있는 모공이랑 지저분하게 뭉쳐가지고 볼따구 이쪽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T존 라인, 코랑 코 옆에랑 여기 나비존 모공이랑 턱이랑 몽골몽골 엄청 뭉쳐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예요. 볼도 거의 무너지기 직전? 처음에 발랐던 그 광도 예쁘게 지속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땀과 유분에 얘가 녹아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더럽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멀리서 카메라상으로만 봤을 때는 피부 표현이 굉장히 예뻐요. 그렇게 진짜 딱 거울 보면은 어 더럽다, 더러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짐에 있어서는 최근 쓴 쿠션 중에서는 정말 더러웠고요. 속건조는 살짝, 아주 살짝 당겨오는 느낌도 받았고요. 다크닝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내 피부와 맞춰지는 정도지 다크닝은 없었어요. 반쪽만 수정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와, 광이 더 올라온다 진짜. 이쪽은 지금 수정 전 피부 상태예요. 수정하니까 그나마 좀 더러워졌던 게 풀렸어요. 확실히 지금 수정 전 후인데 컬러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죠? 수정했을 때도 피부가 두꺼워지는 거 없이 얽히고 설켰던 게 풀어지면서 피부가 조금 더 예뻐졌어요. 오늘 하루 킬커버 밀착 광채 쿠션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냥 기존 쿠션에서 커버력과 올라가는 게 조금 더 가벼워진 정도지 밀착력이 좋아졌어요.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고 무너짐도 생각보다 너무 더러웠지만 다행히도 수정했을 때 완치가 됐어요. 유분이 정말 많으신 지성분들을 제외한 건성 복합성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고, 아침에 메이크업하는 용보다는 가을 겨울에 수정 화장용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냥 피부 좋으신 분들이 촉촉한 쿠션 찾으실 때 바르시면 좋을 것 같은 정도? 그래도 피부 표현은 너무너무 예뻤던 쿠션으로 오늘 리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오늘 쿠션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